한 적도 없는 애가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인서울 중에서도 그래도 꽤 괜찮게 대학을 갔겠니? 오늘의 교훈은 무엇이냐? 오늘의 교훈. 너넨 뭐야? 이게 오늘의 교훈이에요. 부모님이 쇠빠지게 뒷바라지 해줘. 뭐 공부를 뭐 한글만 하는 것도 아니고. 그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딱 하나. 의지박약. 이거밖에 없어요, 여러분들은. 여러분들 부모님이 뒷바라지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. 그래도 기본 베이스 어느 정도는 다돼 있을 테고.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의지를 갖고 하면은 사실 다갈수 있다고 봐요, 선생님은. 서울대 빼고. 서울대는 요즘에는 약간 하늘이 내리는 느낌이 있어. 연고대하고 별 차이가 안 나가지고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지? 연대 고대는 붙었는데 서울대는 떨어져. 아니, 뭔 소리야? 당연한 얘기지. 그러니까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고대는 떨어졌어. 이런 애들도 있잖아. 이제 그게 간극이 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는 약간 좀 내신도 어렸을 때부터 잘돼 있고 고1 때부터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연고대까지는 정말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갈수 있는 겁니다.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. 진짜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.